군대 가게 돼서 다음 주에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오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먹고 그냥 윷놀이도 하고 그렇게 보내려고 해요. 할머니 댁 가서 가족들이랑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낼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설 고속도로 이용하대는요, 제가 입은 이 한복과 잘 어울리는 전주요금소에서 시작합니다. 고풍스러운 한옥 기화가 기성객들을 가장 먼저 맞아줄 텐데요. 이번 설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연장됐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완화됐죠. 그만큼 개인 위생과 안전에 더 주의하면서 이동하셔야 할 텐데요. 예상되는 교통상황과 고속도로 이용 안내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간 미뤄왔던 고향 방문이 증가하고 사적 모임 인원이 6명까지 가능해지면서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1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향 가는 길 소요 시간은 전년 대비 최대 50분, 돌아오는 길은 짧아진 귀경 일수로 인해 3시간 40분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언제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고향 가는 길은 29일 토요일 오전이 특히 어렵겠는데요. 오전 7시부터 정오 사이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시간대는 잘 피하시는 게 좋겠죠. 돌아오는 길은 설날 당일인 2월 1일 화요일 오후가 가장 혼잡합니다.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 가장 막힐 때 이동하신다면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6시간 50분, 돌아오는 길은 9시간 50분 예상되고요. 강릉까지 가신다면 4시간 20분, 돌아오는 길은 6시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6시간, 돌아올 땐 8시간 30분가량 걸리겠습니다. 이번 설에도 통행료가 정상 수납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명절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휴게소의 방역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총 7개 휴게소에서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돼 이동 중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소 실내에선 식사를 할 수 없고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합니다. 휴게소를 이용하신다면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방역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편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과 암행 순찰차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니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전용 차로제는 설날 당일 3일 전인 토요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운영 구간은 1번 경부고속도로의 신탄진과 한남 사이, 50번 영동고속도로는 신갈분기점과 호법분기점 사이로 양방향 운영되는데요. 시간은 오전 7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입니다. 연휴 기간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났다면 우선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588-2504로 신고하시고요. 장거리를 이동할 땐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하면서 졸음운전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좌석 안전띠도 꼭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교통량이 증가할 전망인 만큼 출발 전에 교통정보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이죠. 검은 호랑이는 잡귀와 나쁜 기운들을 물리쳐준다고 하는데요. 흑호의 강인한 기운으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속도로 이용 안내였습니다.